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란 우산을 홍보할 새 얼굴을 찾는 2023 노란 우산 홍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선발 대회는 1,400여 명의 지원자 중 20여 명의 홍보 모델이 선발됐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노란 우산이 출범 15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의 친구와 같은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모델은 내년도 TV 광고 출연 등 노란 우산을 알릴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